장사의 신 초록빛 미디어 카라큘라 크로코다일 구제역. 이번 건에 한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여러분들께선 공상과학 소설 그만들 쓰시길 바라겠고요. 왜 이 사람들이나 회사들이 문제가 없는지는 지금부터 짧고 명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꼭 잘나가는 자산가들이나 공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항상 너무 잘되는 게 배 아파서인지 항상 공작급의 높은 도덕성만 요구하시는 우리 개돼지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동 좀 그만당하십시오. 제발 영상 속에 상대방 비방이나 욕만 5알이 넘는 모 채널에 선동당하고 있는 개돼지들을 보면서 유튜브로 돈 벌기 참 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쁘게 말해 은현장님이 한동훈이나 이재명처럼 서울대법대나 중앙대법대 나와서 검사나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현장님이 삼성 이재용이나 NC 김택진처럼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단지 고졸 출신의 일개 치킨집 사장이 그때 당시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은현장님의 상품성을 알아본 초록뱀이 우리가 투자해줄 테니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겠느냐 했던 거고, 이를 인생일대의 기회라 여긴 고졸 출신 사업가가 프랜차이즈와의 승낙을 했고 이로 인해 탄생한 게 바로 후참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치킨 장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은현장님 입장에선 투자자이자 사실상 공동창업자의 위치에 있던 초록뱀에게 관리 및 경영 그리고 세무관계에 대해 전적으로 위임을 했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은현장님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업 관련해서 했던 말들이 하필 그 부분들이 초록뱀들이 관리했던 부분들이라 서류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왔던 거고, 이로 인해 논란과 유혹만 가중되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유튜버들에게는 이미지 타격이, 자신이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고마운 투자자 초록뱀에게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경제적인 데미지까지 줄까봐 은현장님이 지금 유튜브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귀가 구려서 숨은 게 아니고요, 착해서 주변 사람이나 투자자에게 피해 안 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최전소득이 10억이 넘으면요 45% 즉 거의 반이 세금입니다. 따라서 은현장님과 초록뱀 미디어가 세무 회계법인 같은 곳을 거치지 않고 비용 처리 전혀 없이 순수하게 세금을 내게 되면 둘이 합자한 500억 기준에 225억이 세금이 되는 겁니다. 설사 아무리 비용으로 털고 기부로 털고 기타 잡다한 것들로 아무리 털어가지고 절세를 하더라도 30%대까지 떨어질까 말까일 텐데 여기서 어떠한 방어도 없이 홈택스를 바로 까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카라큘라님이 그동안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왜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까시나요? 적어도 카라큘라님을 까려면 그동안 카라큘라님이 하신 선행의 1%나 해보고 까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라큘라님이 왜 변절자입니까? 카라큘라님도 엄연히 처자식이 딸린 가장입니다. 그렇게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셨는데 몸살이시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까고 말해서 카라큘라님 정도로 좋은 일 많이 하셨음 변절해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버들끼리 친해지는 걸 카르텔이라고 하신다면 역캠 엑셀 방송도 카르텔인 겁니까? 친목 협력과 범죄조직 연합을 구분하는 눈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해지였습니다.